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덕아이파크 54평형 타워형 구조 B타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평면이 넓고 무엇보다도 구조가 좋은, 그리고 베란다가 광폭 베란다 적용을 받고 뒷베란다도 엄청나게 넓은 아이파크 54평형 타워형 구조,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전실 공간입니다. 아이파크 아파트가 전실 공간이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워낙 집이 넓어서 신발장 공간을 따로 확장하지 않아도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여기 전실 거울도 함께 마련되어 있네요. 자, 복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왼편이 거실 쪽, 그리고 방들, 복도 공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첫 번째 방, 54평 타워형 B타입 구조고요.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베란다 쪽 확장하지 않아도 베란다가 넓고요. 1.5m 광폭 베란다 적용을 받았고, 다시 한번, 자, 여기는 화장실 공간, 샤워 부스가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네요. 입구 공용 화장실 보셨고요. 자, 입구 두 번째 방, 여기도 마찬가지 옆방과 방 크기는 비슷한데 베란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시겠어요. 65평하고 구조는 똑같지만 65평은 여기보다 조금 더 넓고, 여기 이 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54평 타워형 B타입, 여기는 붙박이장 놓으셨고, 이 끝에도 붙박이장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쪽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묘곡초등학교, 저 멀리 묘곡초등학교 보이네요. 내면 힐스테이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이 운동장같이 넓네요. 복도 공간은 대리석 마련 깔아 놨고, 복도 공간 지나면서 한번 거실과 안방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엌 공간, 거실 공간, 그리고 안방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 공간도 바닥도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된 집 같습니다. 역시 베란다 1.5m 넘는 광폭 베란다에 여기 창고 공간 따로 있고, 자, 여기에 꽤나 넓은 옷장이 들어와도 되겠죠. 하지만 이 집에는 옷장을 놓지 않아도 여기 공간 화장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고 크죠. 옷장을 놓지 않아도 이 공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 샤워 부스가 또 하나 있어요. 샤워 부스와 욕조, 바깥 공용 화장실에도 샤워 부스가 있었죠. 이렇게 샤워 부스와 욕조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장실 쪽을 분리하는 문이, 슬라이딩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거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부엌 쪽 먼저 보시면 식탁 공간이, 여기가 식탁 공간이 되겠죠.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냉장고 자리,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은 치우시려면 치우시면 되고요. 가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수전이 바깥쪽으로. 네. 뒷베란다가 꽤나 넓습니다. 냉장고 건조기 아래 위로 올릴 수 있고, 야외 음식 할 수 있는 쿡이 있고, 이쪽에 김치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가도 충분할 만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구조면에서는 아이파크를 이기는 아파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경기도권에 나가서 봐도 아이파크는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이쪽에 하나 더 있고요. 여기 이쪽에 물을 쓸 수 있는 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남향 정면을 향하는 베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옷장이 하나 더 있고, 네. 이렇게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마트가 저 멀리 보이고요.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네, 신동아파트까지 보이네요.
자, 이상으로 이렇게 고덕아이파크 54평형 타워형 B타입 구조를 한번 보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강동탑으로 언제나 문의 전화 주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